근래 생물 다양성 보호 국제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중국. 이를 입증하듯 제15차 생물 다양성 협약도 쿤밍에서 개최되었다.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일까? 생물 다양성이란 수백만 여종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 등 지구상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을 뜻한다. 중국 생물 다양성 보호의 급진적인 발전 중심에는 영국인 연구원 高立行 그리고 西双版纳植物园이 있다. 高立行은 누구일까? 그는 태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30년간 열대식물을 연구했던 연구원이다. 중국 과학원의 요청으로 판나식물원의 종합보호센터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판나식물원에서 멸종위기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일명 멸종 제로 프로젝트 링미에주의 지화를 추진했다. 현재까지 30여종의 멸종위기식물을 발견하고 토종식물 보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2016년에는 중국 정부의 우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제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연구도 글로벌적 경쟁력을 갖추었다. 그 예로 미얀마를 기지로 한 동남아 생물 다양성 연구센터 동남아 생물도양시 연구중심이 있다. 미얀마 합동과학팀은 9차례 대규모 야외 실사를 통해 700여개의 동식물 신종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끝으로 高立行은 당부했다. 생물 다양성 보호는 인류의 공동체 구축과 직결되어 있다. 중국의 식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이다.